제가 사실 준비를 좀 이래저래 해왔는데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풀어드려서 아닙니다.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있을지 충분히 잘 지금도 모르겠어요. 너무 사모님께서 지도를 너무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예, 저는 우렁차 하시면서 반했습니다. 사회성 멘트가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했던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쓸수 있는지 약간 스파링 형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저 미피 타격 준비하고 계시니까 물은 팔굽 없는 무에이 타이를 정도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좀 예.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아까 사부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격하고 나서 네네. 그 잽을 하고 나서 그 포지셔닝과 네. 그리고 붙었을 때 그 네. 택견으로 말하면 덜미잽이 거기서 그쵸, 네. 예. 너무 정신없이 굴러다녀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네. 뭐 제가 쓰는 거는 쓰는 거고 네. 본인이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연습을 제가 가서 죽도록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스파링 당사자가 예. 돼서 예. 하다 보면 물론 예. 이제 그 상태에서도 아, 이 사람이 이런 타입인 것 같다 이런 스타일인 것 같다 하는 예. 거를 좀 감은 오는데 예.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잡으려면 예. 한번 그 옆에서 봐줄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원래 선수보다 세컨이 더 잘 된다는 상황은 항상 예.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 저희 수련생 중에 한 명하고 아, 예. 예. 또 가볍게 스파링 예. 한번 해보시면서 제가 한번 조금 더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예. 한번 찾아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빠지지 말고 먼저. 지금 뺏겼죠? 뒤로 빠지지 말고 사이드로. 봐요, 지금도 계속 뒤로 밀리잖아. 그렇죠. 일단 뭔가 묶였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오세요. 힘 빼지 말고. 지금도 너무 정직해요. 뭘 하나 주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 확 들어가든지. 오케이. 거기서도 길 열어줘야죠. 상대가 넘어질 길을 열어줘야 돼. 내가 막고 있으면 안 되지. 더 과감하게 빵! 빠지지 말고. 치고 탁 들어가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있어야 돼. 로킥 다음에 자리 만들고 원킥까지. 네. 그 다음에 있어야 돼. 지금 들어가야지. 기다리면 안 되죠. 더 들어가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 타이밍을 잡아야 돼. 달려. 계속. 지금. 그렇죠. 물러날 때 쫓아갔어야 되는데. 로킥 주고 옆으로 갔어요. 다시. 거기서. 바깥으로 주고. 상대방 오른쪽을 먹어보세요. 아, 왼쪽.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 그렇지, 그렇지. 벌리 확실히 잡아주고, 거기서는. 그렇지. 뒤로 빠지지 말고, 사이드. 방금 좋았는데. 로킥 차고, 사이드. 그렇죠. 거기서 원투. 나이스. 그렇죠. 거기서 원투. 나이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지. 성원 씨 힘 조금만 더 빼. 네. 호흡으로만 싸워, 호흡으로만. 상현 씨는 얘기한 거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아, 나이스. 좋아요. 이제 거기서 붙는 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럴 때 붙어야 돼요. 그렇지. 나이스. 머리 앞으로 길게 뽑아야죠. 길게. 길게. 예. 안 될 것 같으면 싹 빠지고. 힘 빼지 마세요. 다시. 오케이. 나이스. 아우, 역시. 거기서 정면으로 받으면 안 돼요. 상대가 정면으로 치면 나는 그거를 쬐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근데 지금 보는 게 너무 커요. 그냥 오른발을 앞에 놓는다고 생각하면 회전이 작아져요. 오른발 뒤로 빼지 말고 앞에. 오케이. 하고 딱 붙는 것까지 이제 거기서. 좋아. 네.
성우 씨는 손 더 많이 내주고 30초. 빠바바바. 그렇지. 지금 오른발로 풀어봅시다. 오른발로. 잡고 지금 잡아야 돼. 몸통 탔으면 바로 잡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아, 선생님.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체력이 없어가지고 제자들한테 떠넘기는 바람에 어떻게 해보니까 좀 다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그 확실히 붙었을 때랑 네. 그 공격을 하고 나서 포지셔닝 때문에 네.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이제 창희 선생님도 네. 좀 시도해보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게 공격을 하고 나서 이제 몸의 움직임 네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격을 들어가는 그 거리를 잡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약간 자기 발거리는 아시는데 네. 이 팔 거리를 잘 모르시는 예. 것 같아요. 아직은. 예. 예. 보통 우리가 이걸 공간을 쪼개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 맞는 잽이나 펀치를 그냥 던지면서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땅 뭐 주고 들어간다든지 예. 뭐 아니면 뭐 한번 땅 주고 예. 여기서 이제 맞춘다든지 이런 거를 아직은 좀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딱 보고 계시다가 쑥 들어가서 거기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면 거기서 상대방이 그 창희 선생님의 타이밍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걸 판판이 끊어버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중간에 한번 뭔가를 한번 쪼개고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발로는 하시더라고요. 발로는 뭐 촛대차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다리라든지 이런 걸 주시면서 들어갈 때는 그게 그런 중간에 비는 게 없어요. 근데 좀 주먹으로 뭔가 풀어봐야겠다 하실 때는 이제 그게 조금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서 발 땅 차고 나면 여기서 한번 저 멋있죠?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저희 수련생들한테도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서로 오소독스로 서 있을 때는 오른발을 어쨌든 많이 차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차고 나서 빵! 오! 잘 들어갔어. 막 이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땅 했으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 내려놓는 순간 왼손이 나간다. 왼발은 차고 내려놓는 순간 오른손이 나간다. 이거를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꼭 맞지 않더라도 상대방 반격하는 거를 가드라도 할 수 있고 뭐 잡으려고 할 때도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땅 주고 땅 하고 그냥 쑥 이렇게 들어가기만 해도 덜미 잡기가 편해지잖아요. 네, 요런 거를 연습을 좀 해보시면 특히 지금 이제 무에타이 룰 시합을 나가실 거니까 조금 더 이런 걸 좀 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인데 아까 제가 연습하려고 한 게 그 덜미제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붙었을 때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꿈치를 올리면서 이게 생각보다 상대방도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사용하려고 해봤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 진시중 과장님한테 킥복싱 배웠을 때나 정동 과장님한테 무에타이 배우셨을 때 기본 빰 자세 뭐 배우셨어요? 요공하고 그리고 허리. 허리. 그리고 이게 팔이랑 같이. 우리가 덜미제비 할 때도 덜미 싸움 할 때도 안을 파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옷이 있으면 반대인데 서로 맨몸일 때는 안을 파야 좋아요. 그래서 이 팔도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상대방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면 지금 바깥이잖아요. 이러면 힘들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팔 힘 줘보세요. 제가 뭐 덜미 잡아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힘 주세요. 이렇게 들려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려. 힘 빼지 말고. 그냥 살짝 버티셔도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쓱. 손등을 먼저 갖다 대요. 그러니까 파야 되니까, 그죠? 일단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파요. 판 다음에 쓱 이렇게 하고 팔꿈치를 안에서 바깥으로. 아까 우리가 요거 했었잖아요. 요거 할 때 이 팔꿈치를 이쪽에 있던 거를 안에서 밖으로 틀어서 올려줘서 귀에 붙였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팔꿈치를 안에서 밖으로 네. 그 다음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최대한 내 귀 쪽에 네네. 붙여주려고 하고 하면서 여기서 근데 바로 그냥 무조건 옆으로만 가면 네. 걷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쪽 손은 마찬가지 잡아주면서 길게 뽑아주면서 이렇게. 아 아까 그 기점 그, 그쵸 그쵸 예, 예. 삼각점 쪽으로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서 일단 이어서. 파고 그쵸 그렇지 네 맞아요 아. 네 이걸 이제 예. 실제로 쓰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해는 되게 빠르시거든요. 예. 예, 뭘 얘기하는지 바로바로 아시니까 예. 이제 가셔서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원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저야 뭐 도움 되면 진짜 예. 저야말로 영광이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사원님이 알려주신 거 더 열심히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대동류 합기 유술의 김기태 사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